토이카 다음편 예고! 첫 번째 이야기, 수상한 가게와 불량식품. 하데스와 그의 일당이 운영하는 수상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조사하라. 이 아이스크림 정말 먹어도 되는 걸까요? 두 번째 이야기, 마법 한자 카드의 전설. 악당 하데스는 마법의 한자 카드를 찾아내고, 카드의 무서운 힘을 알고 있는 코끼리 아저씨는 엄청난 재앙을 경고하는데, 토이카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.